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리뼈 닥터리의 이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예방을 위한 핵심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직접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운동방인데요. 도수치료실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로 드는 생각이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허리 디스크 수술 말고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혹은 간단한 운동으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저와 같은 척추 전문의가 추천하는 진짜 효과 있는 운동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년간 척추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매일 실천하는 세 가지 핵심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걸으면서 뒤꿈치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분도 힘드실 거예요. 안 해보셔가지고. 그렇지만 집 안에서 1분, 2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 좋습니다. 이 운동이 과연 왜 좋을까요? 뒤꿈치를 이렇게 들면 자연스럽게 허리 근육이 탁탁탁 활성화됩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촉진되어서 디스크의 영양 공급을 활발하게 해주는데요.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한 환자분 중한 80%가 허리 통증 감소를 경험하셨습니다. 네. 힘드신 분은 어르신들은 사실은 요런 집에 이런 게 있으면 의자도 좋고요. 잡고 이렇게 계속 섰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그냥 팍 떨구지는 마십시오. 천천히 들렸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요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인 맥켄지 운동을 해볼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운동은 3단계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계별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엎드려 보십시오. 엎드려 보셔서 이렇게 1, 2분 정도 누워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호흡을 하십시오. 후, 편안하게.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만 들어주십시오.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이 정도만 할수 있는 만큼만 살짝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팔꿈치를 조금 더 들어 올려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 정도 10초에서 15초 유지해 주십시오. 4, 5, 6, 7, 10초, 그 다음에 내립니다. 요거를 반복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 올리시고, 유지. 5초, 10초.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3단계. 마지막은 일어서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 자세에서 손을 허리에 이렇게 얹고 부드럽게 뒤로 젖힙니다. 요거는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한 2초, 3초 유지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요거는 5회, 5회가 한 세트거든요. 뒤로 제꼈다가 돌아오십시오. 숨은 뒤로 들이마시면서 후 내뱉어 주시면 되고, 들이마시고 후 돌아오십시오. 5회 반복해 주십시오. 이 운동은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회복시켜 디스크의 압박을 이렇게 줄여주는 유명한 운동인데요. 하루에 3번 각 1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체를 들어 올려서, 세 번째 서서 이렇게 각각 10분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드독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많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 운동 나도 아는데? 라고 하실 겁니다. 이 운동은 척추의 안정성과 전신 근력 향상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먼저 매트 위에서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합니다. 네발 이렇게 기기 자세죠. 그 다음에 아시죠? 오른팔 들어 올리고 왼다리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흔들흔들거려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치만 오른팔을 이렇게 쭉 뻗어주세요. 마치 손은 앞쪽으로, 다리는 뒤로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5초 유지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반대편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뻗고 왼팔을 앞으로 누가 쭉 잡아당긴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배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배가 아니라 코어 근육이죠. 쭉 뻗어주시고 이제 내리시고. 요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5초씩 양쪽 각각 15회씩 하루 3세트를 목표로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골반이 이렇게 막 삐뚤하게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요 골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준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힘들면 다른 분에게 옆에서 좀 봐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땀도 좀 삐질삐질 나지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해주셔도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한 우리 병원에 찾아주신 환자분들도 65%가 허리 통증 감소를 경험하셨는데요. 수술이 정말 불가피 보였던 환자들도 한40% 정도에서는 이 수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땡땡님이라고 45세 남자 회원분은 허리 디스크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서 오셨는데요. 그래도 죽어도 수술은 하기 싫다 하셔서 그럼 열심히 해보자 해서 3개월간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통증이 한70% 이상 감소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이미 정말 다리가 마비가 되었다고 싶은 심각한 허리 디스크라던가 고령이시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심각하신 분들, 특히 경추, 신경병증이 오거나 마미청증후군, 그거는 정말 무서운 병인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이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아시다시피 예방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운동들은 디스크 걸리기 전에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건강한 허리로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운동 순서를 복습해 볼까요? 뒤꿈치 들고 걸기 5분에서 10분 하루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맥켄지 운동입니다. 하루 3번 각각 10분씩 해주시면 됩니다. 단계, 3단계 있으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드독 운동. 15회 3세트 꼭 해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한 허리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허리케어 닥터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